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고1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법 정리해 볼 거고요. 아마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조금씩 상태가 다를 겁니다. 그래도 고1이라면 대부분 요 부분이 빠져 있을 거고, 이걸 채워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 이제 딱그 플랜까지 정해 놨거든. 그러니까 그 플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게 특히 부족한데, 얘만 채우고 싶은데, 뭐 이런 걸수 있잖아요. 혹은 더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뭘 추가하면 됩니까? 이런 개인적인 얘기들은 선생님 질의응답 게시판에 오셔서 본인의 현재 상황이랑 원하는 거, 요거를 뭐 목표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지릉다 게시판 통해서 또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주고 싶은 과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어휘, 그리고 어법, 그리고 해석.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 여름방학 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는 학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뭐 고1, 고2 때만 외우고 고3 때 공부 안할거 아니잖아. 수능 가기 전날까지 외워야 되는 게 어휘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 어휘 중에서도 표제어가 있을 거고, 단어장을 보면 표제어가 있잖아. 그 표제어가 이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대표 단어야. 근데 표제어에 다양한 뜻이 있을 거고, 거기에 설명을 좀더 보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뭐 혼동어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단어장 공부를 처음, 그 단어장을 처음 본다면 이것까지 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공부를 할 거예요, 단어장을. 1회독 할수 있거든? 여름방학이 30일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한번 보면 많이 본걸 거야. 정말 의지가 많으면 두번볼수 있어요. 그때 선생님은 표제어에다가 뜻, 요것만 열심히 외워도 성공이다 라고 봅니다. 이때 표제어에다가 뜻을 외우는데, 뜻이요, 딱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여러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다이어는 막 8개, 뜻이 8개씩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는 마음에 드는 뜻을 딱 골라. 너로 정했다. 그러고선 너만 외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왜안 되냐면, 2학년, 3학년 올라가잖아? 내가 외면했던 그 구석탱이에 있는 뜻 있지?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뜻이 나와요. 그 뜻을 일부러 활용합니다. 그게 우리가 수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익숙한 단어에 안 알려진 뜻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뒤통수를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외울 때, 그때 다른 거다 신경 못 써도 괜찮아. 표제어에다 뜻만 똑바로 외우자. 한번 돌려서 외우시면 돼요. 단어장 한 번. 1회독 하시면 되고, 의지가 있다 그럼 2회독. 자, 어법. 어법도 자주 나오는 문법 개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있어야 돼. 아, 대충 요런 그림, 요런 목차, 여기서 요기, 요게 나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잘 없죠. 어법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꼼꼼하게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지.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문법 박사가 될건 아니잖아?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머릿속에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큰 그림이 생성이 안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꼼꼼하게 조금씩 공부를 하면.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공부도 있지만, 어떤 공부들은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화르르 타오르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어법은 화르르 타오르듯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짧은 시간, 우리가 여름방학이라는 짧은 시간, 사실은 뭐 30일도 잘안 되잖아요? 이 3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막 몰아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내셔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석. 우리가 해석이 있고 독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고1 애기들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1등급이고요. 뭐 내신도 1등급이고, 모의고사도 1등급이고, 그리고 저는 해석은 진짜 잘해요. 하는 친구들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무조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독해랑 해석이 뭐가 달라? 하는데, 해석은 말 그대로 문장을 해석하는 거야. 독해는 이 문장이랑 저 문장이 무슨 관계야? 그래서 이 문장 중에 뭐가 중요한 말이야? 이 문장은 왜 나왔어? 이런 게 독해요. 논리를 배우는 게 독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해석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고1 학력평가 있잖아요.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고놈에서 해석을 잘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1등급이 나옵니다. 고1은 수준이 그래.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데, 해석을 잘하는데 1등급이 안 나왔다. 말이 안 돼요. 내가 1등급이 아니다? 해석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석부터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2한테는 지금 해석하라는 추천 안할 거야. 1학년 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목적어고, 보어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냐? 얘가 수식어네, 얘 수식하네. 그래야지 해석을 할수 있을 거냐? 그 정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아, 요게 도치네. 도치됐네. 얘가 주어네. 요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단어 뜻 조합해서 막 때려 맞춰 왔다면, 분명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두 번, 아차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야. 안 되네. 안 통하네. 왜냐면 중학교 때는요, 일단 문장이 짧지. 문장이 짧고 단어도 쉬워. 그러니까 단어 몇개 조합해서 그 의미를 맞춰내기가 너무 쉽습니다. 틀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어 단어 몇개 던져. 한국어를 잘 못해서 뭐, 이렇게 던졌어. 그랬더니, 아, 그 말이구나 하고서 알아들을 수 있지. 그거랑 똑같아. 영어도 몇개 단어만 줘도 그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잘안 됩니다.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더안 돼요. 단어도 어려워져, 문장도 길어져, 나오는 내용도 어려워져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해석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막 모의고사 막 풀면서 내 고3 거몇 등급 맞고 막 90점 맞았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해석 똑바로 할줄 알면 그러면 나중에 그거 다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좀더 자세히. 그냥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에 맞게 내가 원하는 책 사서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강의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 추천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어휘는 능률복합 어원편으로 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60강짜리고요. 35분 정도씩이니까 하루에 두 개는 들을 수 있겠지? 두 개씩 들으면 딱 30일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여름방학 안에 1회독 가능하고 이 1회독을 하는데 선생님이 강의에서 표제어랑 뜻뿐만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혼동어휘, 예문까지 다 건드려 드립니다. 다 공부시켜 드리니까 혼자 하려면 표제어에다가 뜻 이상을 챙기긴 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표제어랑 뜻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랑 같이 공부할 거면 요것까지 챙겨 드릴 수 있으니까 좀더 효율적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법. 어법도 선생님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엄지척 수능 영어 문법 기본편이라는 이 문법 기본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얘가 50분씩 18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강씩 들으면 돼요. 그럼 이제 18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20일 정도. 그래서 요거 들으시길 추천하고 요 강의는요. 시중에 있는 어떤 강의나 어떤 뭐 교재보다 자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그 개념을 잡기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ere. where를 공부해. 그럼 우리가 where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where는 의문부사도 되고 관계부사도 되는데. 근데 접속사도 되거든? 근데 보통 접속사는 안 알려줘. 근데 나는 다 정리해.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 요렇게 되는구나.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요거 꼭 들어보시고요.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해석. 해석 강의는 해석 강의가 현재 지금 제작 중인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완강된 강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완강된 강의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스케줄 짜기에 좋죠. 그래서 빠바 구문독해를 추천을 해드리고 얘가 60분씩 총 17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들으면 매일 한 강씩, 매일 한 강씩, 매일 두 강씩 이렇게 계속 듣긴 좀 어렵잖아. 얘다 듣고, 그 다음에 요거 들어주면 딱될것 같고요. 얘는 매일 듣고, 그 다음에 얘다 들은 다음 완강하면 요거로 가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구문자가 들어있는 게다 해석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30일 동안, 30 며칠 정도 되는 동안,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 고1이라면 꼭 채웠어야 될그 기초 부분을 남김없이 잘 채우고 보람 있는 여름방학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와주시면 돼요. 우리 다음에 강의에서 만나요.